마지막 한 2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한프로 TV와 함께 하시는 글로벌 라이브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스타트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장 본부장님이 그 남자다우신 면도 있지만 가끔씩 이게 이제 시황과 이런 거에 이게 표정에 나타나서 항상 개장 시황 시작되기 전에 장 본부장님 표정을 좀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 또 어떤 정보로 저희를 가르쳐 주실지 잠시 후에 장 본부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되셨나요? 아. 네. 예.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아, 또 연휴 직전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휴 때 장 본부장님 어떻게 하세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예. 왜냐면 이제 뭐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면서 네. 마치 그 일요일 날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왠지 뭐 다 노는 차가 별로 없고요. 금요일 토요일도 아니고 심지어 예, 일요일 날. 예, 그렇죠. 별로 차가 없고. 네. 약간 조용한 느낌. 약간 이제 연휴 전에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늘 미국 시장은 어떤 게 좀 이슈가 될까요, 부장님? 오늘은 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보니까 어제는 하락한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예. 전부 다 올라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1%대 상승은 상당히 강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만약에 어그러지면 다시 한번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뭐 모습이 될 것 같은 모습이니까 추가 부양책 예, 맞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서로 의견 엇갈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절충 아닙니까? 그렇죠. 절충 아닌데 원래 최초는 3.4조 달러였지 않습니까? 약간 규모를 줄인 건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티브 무니신 장관이 계속해서 네. 내가 펠로시 의장과 상당히 많은 통화했다. 잘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분을 워낙 많이 얘기해서 일단은 뭐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존슨앤존슨이 상당히 또 그 백신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평을 받으면서 예.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업종도 보게 되면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업종의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최근에 안 좋았던 에너지 금융이 올라갔다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네. 이 에너지가 1등, 금융이 2등으로 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평준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늘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계절별로 해서 그다음에 대선 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딱 보시게 되면 현재 딱 여기 하얀색 표시가 된 이 부분인데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9월과 10월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약간 안 좋은 모습인데 그 다음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11월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언제 그래프입니까? 1985년부터 2018년 동안에 네. 연중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중. 아, 네. 1월 달의 주가 평균, 2월 네, 달의 그렇죠. 주가 평균을 네, 다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서 맞습니다. 쭉 보게 되면 보통 한 여름부터 가을 때 좀 약간의 장이 좀 누워가는 예.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나면 다시 한번 가파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통계적으로 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이 그림 전에 대선이 있던 해에도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똑같은 예. 그림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9월, 10월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11월, 12월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2조 달러가 넘어가는 추가 부양책 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학교라든지 소규모 사업체, 식당, 공영장, 항공사 직원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일단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보다 폭넓은 원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원래 표결 일정을 10월 1일을 잡았는데 아직 다시 밝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이번에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많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시장에 올라가는 거에 일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를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저거 그렇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없는 건데 원래는 이제 대선 전에 힘들다고 봤는데 갑자기 나온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장에 좀 충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좀 되는 걸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은 언제쯤? 그러니까 원래 10월 2일 날 네. 표결 한다고 그랬어요. 표결을. 근데 10월 2일 날 표결을 다시 수정하면서 예. 앞으로 일정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10월 2일은 아니고 예. 그 이후다. 오늘 예 오늘 회견 중에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쯤 할지 오늘 아마 한 오전 중이니까
아마 밤 한국 시간으로 11시 12시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연휴 지나고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연휴에 들어갈 때 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일단 그 놓칠 것 같은데 저희가 내일 나오면 좋은데요. 네. 내일 나오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마음이지만 하여간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바이든이 이제 내일 토론을 하는데 내일 밤 9시니까요. 동부시간 9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해서 오전 10시쯤에 일단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뭐 코로나, 경제, 인종차별 등에서 주제를 하는데 90분간 토론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누굴 좋아한다 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들 중에서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슈는 어떤 대통령이 되나가 아니고 사실 코로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사가 더 클 것 같아서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건 가볍게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시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 9시,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버진 갤럭틱이 사실 BOA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의아한 내용을 밝혔거든요. 혹시 버진 갤럭틱 아십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우주 탐사, 우주 여행. 우주 여행 시켜주는 회사예요? 예, 그렇죠. 민영 회사인데. 우주선도 있고. 예, 네. 우주 탐사도 하고 여행을 시켜주는 회사인데 이게 어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35달러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정말 의아한 것인데 이게 좀 된다고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이 비행기가 보통 한 2억, 3억이에요. 탑승료가. 네. 우주하면 갔다 오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이미 수백 건이 이미 예약이 돼 있다. 갑자기 예약이 늘었다? 예. 예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항공, 그 우주 탐사에 대해서 예.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예약이 되는 걸 얘기하면서 네. 그만큼 예약이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버진갤럭틱의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 중에 있다. 근데 이게 뉴욕에서 LA까지 2시간 만에 출발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시간 걸리나? 그 정도 걸리는데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개발 중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2021년에 800만 달러 매출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24년에 2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을 보인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아, 아직 비행기가 다니거나 우주여행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근데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참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일단 창업주입니다. 보시면 매출이 0원이에요 지금. 계획만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매출이 0원인데 정말 매출이 0원입니다. 사실 니콜라 같은 경우에 매출이 지금 한 월 네. 1천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10조 원을 지금 시가총액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매출이 아예 0입니다. 0인데 시총이 5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0원이 하기 쉽지 않은 수치 아닙니까? 아예 영업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구 개발만 하고 있는 상태. 그 뭐 어떻게 자칫하면 매출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만 하면 나오는데 사실은 니콜라도 지금 한 천만 원이 나오는 상태인데 예.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자가 예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초음속 비행기를 만든다는 이런 꿈과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걸 보시고 현재 국내로 보게 되면 한 40위권에 지금 매수를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 우리 예, 투자자들도 스페이스 X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테슬라보다는 일단 이쪽으로 가신 분이 많으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주의를 해보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0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공매도가 4,200만 주로 해서 유통 주식의 25%가 지금 공매도로 깔려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워낙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근에 공매도 사기 워낙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굉장히 빠지는 그런 모습 중에 한번 딱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약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 좋은데 매출이 나오면 네. 나오면 투자 한번 해보자. 매출이 나오면. 네. 매출이 나오면. 우주여행도 시켜주고 뉴욕 LA 초음속, 사이에 예, 초음속 예, 예, 예.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미 예약이 돼 있다 하지만 예약이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거나 매출이 나오면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PSR이 보통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매출 대비 주가 형성이 S&P 500의 평균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한 3배, 4배 정도가 주가를 형성이 되는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 니콜라가 10만 배가 나오거든요. 오늘 매출이 매출 대비 네, 매출 대비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PSR이 한 10배 이상 나오더라도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PSR이 없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나오면 한번 투자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이 나오는 시작부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정확히 나오면 해보자. 그게 없으면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잣대로 들이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니콜라도 투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니콜라 근데 많이 지금 해서 굉장히 괴로우시기 때문에 일단은 버진 갤럭틱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 차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저도 장호석 본부장님 소개를 받아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네.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점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끔씩은 이렇게 매출이 0이고 스토리만 있는데 어떻게 저런 기업들은 상장이 됐지? 하는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심해야죠. 조금 낙후된 거의 증거인가 아니면 또 스토리나 계획만으로도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그걸 성공시키면 그게 또 진짜 비즈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뭘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만 있으면 보통 성장이 쉽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피하려고 그러면 S&P 500 내 종목만 하시든지 네. 거기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단단하니까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인의 돈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루이비통 모 헤네시가 지금 티파니와 지금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티파니가 이제 루이비통 헤네시한테 왜 인수 안 하냐, 원래 딜을 추진하고 안고 있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루이비통 모 헤네시는 오히려 티파니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경영을 못했고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가면서 서로 굉장히 많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을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원래 11월 24일까지 이 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되는 걸로. 루이비통이 네. 티파니 살려고 하다 지금 머뭇거리는 거죠. 네, 살려다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부분을 예상치 못한 거죠. 많은 매장이 문을 닫고 지금 매출이 거의 급감해갖고 돈을 전혀 못 벌거든요. 루이비통은 돈 꽤 잘 번다면서요? 잘 봅니다.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루이비통 모헤네시가 이 정도까지 매출이 감소할지 몰랐다는 거죠. 매출이 거의 다 감소했거든요. 아, 티파니는? 네, 맞습니다.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똑같이 명품이고 비싼 건데 누구는 아니죠. 코로나에 오르고 네. 아닌가 봐요? 그, 티파니는 약간 그 젊은 층이 아주 사랑하는 애인한테 사주는 정도의 사이즈. 아. 라고 보면, 아주 루이비통 뭐 헤네시는 약간 중년에 돈 많은 분이 사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급이 다르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루이비통 뭐 헤네시의 입장은 뭘 약간 태클을 걸어서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일단 프랑스 정부에서, 네. 아, 그래, 너희 편을 들어줄게 해서 11월 24일까지 결정해 아니면 내년까지 해도 괜찮아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티파니는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티파니도 상당히 많은 분이 갖고 계시는데 티파니 주가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파니 주가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대부분 다 160억 달러에 인수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티파니는 만약에 딜이 깨지면 상당히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사태에도 명품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는 게 그게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맞습니다. 돈도 많이 풀고 하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돈 생기면 뭐 하겠니 명품 사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네, 명품 올라가죠. 최근 네. 얘기해서 룰루레몬 같은 바지도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고가의 어떤 제품들을 선별적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네. 근데 티파니 약간의 그래서 티파니는 그 카테고리 아닌가 봐요. 예, 중간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호한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티파니가 사실은 그 중국에서 상당히 잘 됐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처음에 맞으면서 코로나 맞으면서 그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때가 맞아요. 한참 예, 매출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루이비통 뭐 헤네시가 약간의 비겁하지만 네. 다들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지루한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UBS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금을 사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하다. 예,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데 예. 금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지금 1,884달러인데요. 곧 2,000달러를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사야 된다. 약간 좀 내렸어요 금이. 예, 약간 내렸죠. 1,800달러니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인데 예.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기 때문에
금을 사야지 뭘 사냐고 하면서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한 10% 정도 가져가는 거 좋다라고 보거든요. 포트에서. 네, 포트에서.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GLD냐 금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네. 아니면 돈이 좀 없는 분들은 GLDM이 있습니다. 약간 미니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GLD는 약 $180 정도 하고요. 네. GLDM은 $18 하니까 이건 똑같은 주가로 움직이는 못으로 움직이니까 각자 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한 10%만 당한 거기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아, 금, 금으로? 예, 네, 금. 근데 버핏은 금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금이 뭐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때 워낙 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뀌면 올라가서 크다라고 좀 보는 게 UBS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니콜라이 트레이윌턴 CEO가 또 한 번에 좀 문제를 일으켜갖고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지금 피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언제 일이에요? 언제 일이냐면 한 분은 1999년, 한 분은 2004년.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20년 전 일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증거도 없고 이분들의 진술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만 뭐 건드려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악재까지 터질지 몰랐는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악재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트위터 계정까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밀턴이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또 한번 약간의 뭐랄까요? 아, 진짠가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 밀턴이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동력이 없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만 있다라든지. 네. 그 다음에 트위터 계정을 하고 없앤 것도 다 뻥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이제 성추행,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갖고요. 네. 월가에서는 뭐 오늘 핫하게 지금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참 저런 거구나 싶어요. 우린 일단은 꿈과 희망만 있어도 상장은 시켜주고. 다만. 그렇죠. 네.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다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공매도 시스템도 똑같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니콜라의 공매도가 기존에 한 8,900만 주였는데 지금 2,000만 주가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굉장히 2배 이상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실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현재도 공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번 좀 예상해 보고요. 특히 이제 이 월가에서는 트레이 밀턴이 나와서 네.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나와주면 좋은데 주주를 위해서 예. 계속 숨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더 커진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한국 국내에 있는 분들이 한 천억 원 정도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워낙 공매도가 빠지면 주가 내려오면서 공매도 처지는 모습 간다고 그러면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보면 웰스파고 크리스 하비 같은 분이 지금 얘기한 건데요. 저도 좀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는데 물론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조언은 전 동의하지 않고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는 보통 10%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 뿐이지 이분은 아예 주식을 사지 말아라. 최소한 11월, 12월 달까지는 올해까지는. 근데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의 의견이고 저는 어쨌거나 코로나 재확산 선거 때문에 약간의 위아래 출렁임이 심하지만 주식을 사지 않을 정도까지 아니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파항 주식들은 조금 사도 괜찮은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두 달 안 사도 주가 그동안 안 오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예, 올라가지 않는다. 예,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했고요. 선거에서 누가 되든 간에 네. 누가 되든 간에 서로 싸우면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가 빠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약 10%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개는 저런 분들이 본인의 포지션은 공매도 치거나 숏 포지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지입니까? 원래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베이는 공매도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공매도 잘 치는 분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분은 예. 아니고 시장을 약간 전략적으로 잘 보는 분인데 의외의 어떤 원래 약간 분리시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이번에는 약간 베어리시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분이 시장을 잘 맞추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잘 맞춥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분이 그 올해 초였죠.
S&P 500이 3,333포인트 갈 거라고 정확히 3333을 딱 찍었던 분이에요. 물론 지나 올랐죠, 맞았죠. 그렇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잘 맞추는 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쉽게 있는 분이네. 예, 근데 이제 뭐 맞는 게 있으면 틀리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균형을 갖추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예. 이제 주가하고 목표 주가를 보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 사이트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하나가 이제 많이 눌러보면 보통 외국의 사이트가 이 광고를 막 보내주면서 가입을 해라는 어떤 그런 걸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마켓스크리너닷컴 사이트에 가서 컨센서스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마켓비트로 가서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로 가면 되는데 약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분들이 이 둘 중 하나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를 보시면서 주가를 판단하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스크리너닷컴, 네. 마켓비트닷컴. 네, 맞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고요. 예. 끝나고 저건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걸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네. 직접 확인을 안 해보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 다 합니다. 어제 보니까 네. 다 하시면서 이거 10번 누르면 15번 누르면 광고가 뜨고 잠긴다라는 의견을 주셔갖고 예,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잠기면 예, 두 가지를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연휴 시작되는 날 10시 30분에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국가대표 투자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오늘 장 마감한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 기업은 회계 연상 4분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데 장 마감을 하는데 EPS가 95센트, 매출이 59.1억 달러인데 지금 디램과 랜드 가격이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실적을 보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지 마시고 예. 그냥 좋게 보고 있다 정도까지만 판단하시고 끝나고 장 끝나고 나서 네. 실적 결과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장은 시작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동안 예 빨리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면 네. 나스닥 선물은 0.54% 정도 오늘요? 네 지금 시작했죠? 예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예 뭐 S&P 500도 0.13% 마이너스고요. 예 네. 다우도 약보합 정도 나스닥 모두 3대 지수가 지금 약보합 정도 정도이네요. 예, 보여주고 예. 있고요. 눈치를 보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뚜렷하게 아마 오늘 중에 펠로시 네. 의장이 나와서 언제 하겠다 표결을 라고 하는 멘트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내일 나오는 대통령 TV 연설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장 마감 이후에 있을 예정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장은 전반적으로는 이런저런 느낌일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등락을 보일 것 같다는 전망이셨어요? 네, 펠로시 의장은 아마 오늘 중에 어떤 예.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그건 기대해볼만 하고요. 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니콜라 주가고요. 예. 니콜라는 한 5% 정도 예, 한 5% 떨어지고 있네요. 예. 테슬라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한 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씩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